퀴즈를 풀며 상식도 확인하고 덤으로 한자어도 공부하는 가로세로 십자란 말퍼즐 76번째입니다. 보시는 중에 영상을 멈추고 푸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나침반에 표시되는 네 방향입니다. 삼국의 하나인 신라 또는 그 신라의 수도 경주의 이름입니다. 7번은 둥글 넓적한 타악기입니다. 천의 옛말입니다. 이전까지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듯이 바꾼다는 뜻입니다.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을 뜻합니다. 늘 가까이 두고 지침으로 삼는 말 또는 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인, 작가, 언론인입니다. 사슴의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에 비유한 시로 유명합니다. 명태를 말린 것입니다. 이건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하죠. 핸드폰을 때때로 이것에 꽂아 두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호입니다.
다른 이의 의견, 감정, 생각 등에 찬성하고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각종 시험을 보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말을 내어 타고 나간다는 말로써 선거의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소입니다. 추석의 다른 말입니다. 군인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놀이입니다. 군인의 위생과 건강을 돌보는 병사입니다. 찹쌀, 수수,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넓고 둥글게 지진 떡입니다. 고기나 해물, 채소 등을 냄비에 육수로 볶으면서 먹는 음식입니다. 동물, 식물, 미생물, 면역, 유전 등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학문에 대한 소양이 넓고 아는 게 많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현상입니다.
이번 시간 가로세로 십자란 말퍼즐 76번째 24문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TV동샘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동샘이었습니다.